귀찮아요? 차에도 없고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. 앉아도 돼요? 많이 놀랐겠어요. 다 알고 있었어요. 어떻게 아버지? 나 그것도 모르. 나도 몰랐어요. 그런 일까지 겪으신 줄.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?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? 난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.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맘 몰라. 배부른 소리들 한다.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뭐가 대수라고. 영감님이 그랬어요.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는 이유가 유산 때문이라. 잘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다고. 얼마나 부러웠는데요. 저런 아버지 있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은 없겠지. 박수 한번 합시다, 동지. 누구한테 굽신거릴 일도 없겠지. 똑바로 하라고, 동지. 난 사는 게 늘 죄진 것 같고 빚진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고 살겠지. 나 계속 가보고 싶어요. 모른 척 해주면 안 돼요? 왜? 돈 때문에. 남들은 평지도 걷고 내리막으로 달리기도 하는데 난 평생이 늘 오르막이더라고. 그러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 다시 언덕인 거야. 나 사기당했을 때요. 그땐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내디딜 것 같더라고.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누가 내 등을 살짝만 밀어주면 좋겠다. 아니, 가만 손만 대줘도 좋겠다.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. 아니, 다시 한 발짝 걸을 수 있을 텐데. 그때 영감님이 내 등을 밀어줬어요. 이번엔 내가 영감님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.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. 먼저 일어날게요. 마음 추스리고 와요. 고마워요. 그리고 미안해요.